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라고 하는 키워드 주도 테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은 ISO 29119의 다섯 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즉, 큰 틀에서 보면 29119에 포함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19가 이제 테스트 표준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테이블 주도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단어 주도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노출되더라도 같은 의미다. 그게 ISO 29119의 다섯 번째 파트 5에 포함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의 모음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말하는 키워드의 의미는 테스트 케이스의 특정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동작과 입출력 데이터가 묶여져 있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계, 테스트 케이스의 특정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액티비티와 그에 포함되는 입출력 데이터를 한 셋으로 묶은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ISO 29119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입니다. 29119의 다섯 번째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29119를 가만히 보면 파트 1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있죠. 파트 3가 다큐멘테이션, 파트 4가 테스팅 테크닉, 그 다음에 파트 5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관되게 이 프로세스, 파트 2 프로세스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뭐 ISO 33063이나 ISO 20246, 뭐 리뷰나,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세스먼트와 같은 33063. 그래서 시험에 보면 물론 ISO 29119, 요게 지금 29119죠. 29119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는 파트 5에 있는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나 또는 ISO 33063이나 20246 같은 것들도 마이너하게 시험에 1교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의 그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은 한번 뽑아본 게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을 그 구성하고 있는 저이 테스팅의 요건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테스팅을 설명하고 있는 그 문서의 구조죠. 문서 구조.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뭐 introduction, 그다음 application 영역, 그다음에 role and task, 그다음 framework, 그다음에 데이터 interchange와 같은 이런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답안지에 좀 쓰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제 오른쪽 보이는 것처럼 다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속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키워드, 이때 말하는 키워드의 구성 계층, 이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는 그 액티비티와 입출력 데이터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와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매핑할 수 있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키워드를 식별하거나 테스트 사례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롤앤 태스크에는 그 팀원의 팀원들의 자격 요건이나 직무 역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는 개별 프레임워크나 설명서 등 지원 체계,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나 속성 요소 등을 설명하고 있고, 데이터 인터체인지에서는 데이터 교환의 형식이나 도구 간 교환하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ISO 29119에서는 이제 파트
다섯 번째 파트의 마이너한 오브젝트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1교시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참고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